네, 황병희 선수 깜짝 놀랐을 텐데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 시작한 거예요. 황병희 선수 데뷔하면서요. 그렇죠. 예, 허영무 선수가 확실히 그 이제 각 데뷔하는 시니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예, 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정말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플레이를 해서 이기더라도, 예, 이기더라도 황병현 선수가, 예, 손이 그만큼 풀리고, 예, 저 그 타임머신이라는 무대에 그만큼의 시간 동안 적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황병현 선수 지금과 같이 무언가, 예, 초반을 중반을 넘기지 않는 전략으로 승부를 건 거는 그러한 의미에서 더욱, 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네, KT 프로리그 기준으로 가장 잘 나가는 4연승. 오늘 이재원 감독, 김인환 코치, 오늘 코치 때문에 총 출동해서 황병현 선수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뭔가 보여줘야죠. 네, 뭐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원래 이렇게 무난하게 좀 앞마당 확장하면서 힘싸움 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얼모 선수가 그런 선수에 대한 어떤 정보도 분명히 얻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빈틈을 잘 노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진 리버의 의도가, 예, 발견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 예, 그것이 이제 발각됐다는 것만으로도 허영무 선수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였는데, 예, 그게 발각되는 그 순간에 굉장히 기민하게 질럿 드래곤을, 예, 열심히 드랍을 해갖고 본진을 노렸다는 거, 예, 이게 완전 먹힌 거예요. 네, 이번에 맵을 엘리노로 바꿉니다. 양 선수들 경기 좀 부탁드립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네버스타리그 2009 36강 온게임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도 역시 한 줄 논평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기 어떻게 보였습니까? 한 줄 논평에서 여러분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커뮤니티를 통한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노트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네버스타리그 2009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허영무 선수의 시정이에요. 네, 맵은 엘리뇨 이곳입니다. 오렌지색 이에 맞서는 황병영 이곳입니다. 갈색, 보라색 테란이고요. 네, 그래도 황병 선수가 눈빛은 살아있고요. 앞선 경기는 뭐, 예, 어쨌든 뭐 상대의 그런 로버티스 시리즈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빌드 자체가, 예, 원팩 더블 커맨드를 노리고 나온 허영무 선수 상대로 원팩 이후에 엠베 올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무난하면서 정석적인 어떤 앞마당 형태를 취했거든요. 그게 아닌 어떤 다른 변수를 주는 형태로 투팩을 빨리 올린다든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허영무 선수가 노동 드랍이 없는 상태에서 리버만 선수 막혔겠죠. 하지만 그렇죠, 황병현 선수의 그렇죠. 그런 비트 허영무 선수가 잘 노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황병현 선수의 움직임도 보면은 허영무 선수의 그 전진 리버 의도를 알아차린 다음에 탱크들을 잘 갈무리해가지고, 예, 커맨드 센터 주변에 이렇게 딱 모아도 두면서 한 기만 뭐 CG 모드를 하고 나머지는 뭐 틴트포 상태를 둔다는 등 대처를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황병현 선수가 미리미리 설치해뒀었던 미사일 터렛들이 온전하게 제 역할을 했다면 리버가 그렇게 활약을 못하죠 절대. 그럼요. 예, 근데 질럿 드래곤이 먼저 드랍이 돼서 터렛들을, 예, 미리미리 제거를 한 게 아주 크게 작용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황병 선수의 승리를 위해서 뭐 이지훈 감독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감독이거든요. 이지훈 감독 김연한 코치 코칭스텝에 총 출동했습니다. 신예가 데뷔하는 데는 코칭스텝 총 출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 스케줄 바쁠 때. 자, 그런 만큼 팀에서 믿어줄 때 황병 선수 올라가건 말건 상관없이 1승이라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정찰병 움직이고 있어요. 황무 선수 모습이고요. 네, 황병현 선수, 뭐 박재영 선수 그리고 저그는 배병우 선수하고 이제 많은 연습을 했다. 그리고 아까 뭐 맵에 대해서 테란이 좋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테란이 좀 나쁜 맵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량이 정말 많았고, 예,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허영무가 달이 다릅니다. 네. 동캠도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한 줄 논평 역시 고참의 노련미. 아, 신예를 얘기하는 베테랑.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한계 그러니까, 얘기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랑. 무슨 얘기냐면은, 예,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예건 노련한, 예, 경력이 쌓여있는 아주 그 이름값하는 선수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흘러가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영무 선수의 저런 노림수가 나오는 겁니다.
코스타리그 16강에 올라온 선수를 보시면 다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허영문 선수가 잘 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어쨌건 황병현 선수가 배럭스를 짓담. 이건 예, 잡히면은 예. 이러면 또 난 안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잡힙니다. 예. 아예 도망가버리나요? 예, 예, 이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뭔가 예. 전장은 다르구나, 실전은 다르구나. 이런 괜히 스스로 징크스 만들면 안 됩니다. 시작이죠. 시작이 깔끔해야 돼요, 황병영. 네, 지금도 황병영 선수는 역시나 네, 원팩 더블 커맨드를 네,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자,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황병영 선수를 황배럭 화이팅. 황배럭. 아주 재미난 표현이시네, 황배럭. 뭐 저희도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 네. 지금은 게이트웨이가 황색이에요. 네. 황병영, 네. 이게 정찰을 이렇게 막아내면서 끊임없이 네, 황병영 선수였던 그 심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네, 물론 저렇게 해놓고 또다시 태클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상대의 어떤 그 또다시 원팩 더블 커맨드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 원게이트 상태에서 멀티를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부분 계속 치는 거예요. 정보를 뽑아내는 겁니다, 허영봉.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계속 국선을 올립니다. 다음 작전이 뭐든요. 또 로버트 국선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진모는 아니고요. 다시 리버스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네. 거고요. 네, 저 상태도 뭐 그냥 옵션 형태를 갈 수 네. 있겠습니다만. 네, 확실히 그 네, 신예를 네, 다루는 법을 네, 진짜 허영무 선수가 잘 알고 있다고 할까요? 와, 너무도 지금 예, 무시무시하게 강력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네. 아, 예. 그래도 황병현 선수가 베럭스를 짓다 말고 예, 그 SCV로 다른 서플라이 디포를 지어서 입구를 완벽하게 틀어 막고 출발한 게 예,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송병구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신예랑 경기할 때 아주 호되게 가르치거든요. 네. 야, 이거 허영무 선수의 선택이 과연 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그냥 예. 옵저버 뽑고 단순히 멀티라면 그냥 운영대결 가는 거고요. 그런 운영대결이라면 황병현 선수가 지금 노리고 나온 하고 싶은 대결인 거고 리버라는 선택을 또다시 이제 허영무 선수가 할지 네, 지금 어차피 허영무 선수는 황병현 선수의 앞마당 뒤쪽에다가 일꾼을 지금 넘겨놨거든요. 네, 지금 옵저버 터리보다도 오히려 서포트 베일을 빨리 지으면서 예, 네, 이번에도 역시 승부수입니다, 허영무 선수. 네, 감 잡았다는 걸 네. 상대편 뻔하다는 겁니다, 쳐보니까요. 예, 네, 저 뒤쪽에, 넘겨놓은 일꾼으로는, 그렇죠. 예, 네, 더블 커맨드를 하나 안 하나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확인 이후에는, 예, 네, 리버가 쏜 스캐럽이 저 미네랄 필드는 통과합니다. 네. 예, 네, 완전 닭해가지고, 어떤 그 길이 열리기 이전에도 스캐럽은 지금 통과를 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전진 리버가 아니라는 점이 황병현 선수에게는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랍니다만은 어쨌든 의도 자체는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네, 터렛과 어떤 테크의 배치가 리버 도달 시간도 있고 앞선 경기는 사실 리버의 어떤 큰 활약보다는 지상 유닛의 어떤 밑받침이 컸었기 때문에 단순히 리버를 노리는 플레이라면 황병현 선수가 막는 데는 지금 상태는 무리 없는 거거든요. 네, 터렛도 이번에 네. 제대로 발동할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좀 전진되어 있는 그 로보틱스 퍼실러티였다는 네, 이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 예, 예, 여기다가 스타포트를 짓고 있군요. 예. 어쨌건 아까는 예, 1경기에서는 2게이트 이후에 로보틱스를 간 거였고 지금 원게이트 로보틱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버 자체는 네. 조금 더 빠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황병현 선수가 상황 자체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뭐 눈치까지 채고서 레이스를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허영무 선수는 멀티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이 리버의 활약이 지금으로서는 딱히 네. 발휘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빈틈을 파고들어야 돼요. 얘가 못하면 허영무도 별 수 없습니다. 한 방 더 탱크 잡고 일단. 네, 네. 네, 시즌 탱크의 어떤 그 네, 쿨타임을 감안해갖고 질러 한 기 내주고 탱크 한 기 잡아낸 성과 자체는 좋았는데 일단 그냥 드랍시 바로 쓸 거야. 네, 그 정도면 충분히 그렇죠. 터렛 중지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 예, 예, 레이스 없어도 예, 탱크 터렛으로 가뿐하게 막는다. 이게 이제 황병현 선수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예, 지금 자신의 체제 자체가 상대 리버번이 쓰더라도 막을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자신이 드랍시 플레이로 네, 상대 풀업을 사냥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 네. 거죠. 황병현 첫 경기,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한 경기 치렀을 뿐인데 느낌이 확 안 떠오르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네, 황병현 선수가 괜찮아요.
네, 허영무 선수가 안마나 멀티가 늦었던 만큼 뭔가 두 번째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선택 자체는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저 드랍십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힐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네, 거예요. 허영무의 셔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리본 살았어요. 네, 황병현 선수가 글쎄요 뭐 투택 그러고 나서 또 레이스를 뽑았네요. 예. 아, 이렇게 되면 좀 안 되는데. 지금 황병현 선수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 예, 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아, 허영무는 지금 이 셔틀 플레이를 통해서 시간만 벌면 네. 되거든요. 네, 황 나타나서 잡아야죠. 셔틀, 네. 셔틀 잡아야죠. 에드원 달고 레이스를 뽑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저 셔틀만 원천 봉쇄시키면 따라가고 있는 입장의 허영무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속옷까지 했는데요, 지금.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왼쪽 라인 쫙 가져가고 허영무는 위쪽 네. 라인입니다. 네, 어쨌건 황병현 선수 조금 늦었지만 타이밍이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드랍시 빨리 생산해가지고 네. 예, 그 허영무 선수의 어떤 이 막멀티 의도에 타격을 네. 좀 입혀야 됩니다. 지금은 벌처 드랍, 사벌처 드랍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네. 저 레이스로 저 소급 셔틀까지 잡았으면 정말 대박이었는데 허영무 선수 정말 잘 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셔틀 리버의 의식을 어느 정도는 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드랍을 준비를 했는데 투탱크 드랍 아주 고전적인 투탱크 드랍을 준비한 것이 아닐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아, 딱 걸렸어요. 지금은 정찰만 하고 가나요? 아, 무브로 움직였어요. 황명현 선수 무브로 한 방만 쳐줬으면 저 리버 죽었습니다. 두 리버. 야, 두 리버 바다 위에 떨굴 수 있었는데 오히려 네, 레이스 했는데요. 야, 이렇게 되면 그 저 레이스가 또 이제 격추를 당했기 때문에 네, 드랍십을 늘리는 선택도 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네. 어느 정도 위축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맵 자체가 엘리뇨 성격이 바로 그 외곽을 중심으로 하는 또 플레이 아웃사이드와 비슷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명 선수가 준비한 카드도 어느 정도는 드랍십으로 상대 멀티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문제는요 출발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스 뽑아놓은 거 셔틀 잡는 효과 못 봤죠. 네,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자신도 드랍십을 네.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효율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드랍십 플레이로 허영무 선수의 멀티 늘리는 거에 이제 일꾼 견제를 해주겠다는 의도로 출발했단 말이죠. 근데 리버가 왔어요. 리버가 왔는데 스탑포트에는 에드원부터 먼저 달았단 말입니다. 네, 에드원부터 먼저 달았다는 건 탱크 병력 위주로 막을 수 있다. 에드원부터 먼저 달았는데 그런데도 셔틀이 부담돼갖고 레이스 뽑고 셔틀 리버가 부담돼서 탱크 위주로 뽑다 보니까 벌처는 늦어졌고 이렇게 되면은 스탑포트 쪽으로 투자를 했던 게 네. 굉장히 예,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 이게 글쎄요 드랍시 한계됐을 때 사벌처라도 지금 한시 쪽에 가서 교란시키고 이런 식으로 시간 자체를 자신의 거로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해야지 이거 계속 지금 끌려다니고 있지 네.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수비하면 일단 유리한 포인트를 네. 잡아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효과로 허영무 선수가 초반에 늦은 출발을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두 번째 멀티를 어쨌든 빨리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리버를 때려야 리버 체력 깎아내도 아니 쏘아요. 네, 네. 아 근데 소금 서틀 때문에 따르기가 부담스럽죠. 따라가기가 네, 지금도 신나게 예, 토스만 득점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예, 투리버 한 기도 못 잡았고, 예, 탱크도 잡혔고, 예, 털에 깨졌고, 벌처들도 예, 스캐럽 한 방에 원샷에 원킬씩 한 서너이 잡혔죠, 네. 지금. 지금 그러니까 황명 선수가 시간을 더 지체돼서는 현무 선수를 계속 기회를 주는 거고요. 왜냐면 어쨌든 드랍십 쓸 용도로 이 경기 자체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팩토리를 또 중앙 진출하는 타이밍을 노리는 팩토리를 급격하게 늘리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서야 팩토리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쓸 카드는 드랍십밖에 없는데 그렇죠. 시간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그 확률은 낮아진다는 네, 거죠. 그리고 단순 벌처럼 이제 다 대비가 됩니다. 탱크 두 기를 일단 리버를 좀 때려줘야죠. 스캐너버 와요. 첫돌 두 기. 정말 얄밉게 빠져나가네. 이러면서 완전 학살하고요. 네, 이러면서 네. 허영무 선수 하나 멀티 더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나마 황병현 선수가 여태까지 네, 뭐 이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일꾼이 그래도 많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꾼이 약간 잡혔고요. 예, 그래도 황병현 선수가 병력도 병력이지만 예, 일단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면서 일꾼 생산을 쉼없이 예, 해주고 있다는 게 예, 황병현에게 네. 어떤 미래가 어느 정도 이게 문제는 이 드랍시 플레이를 지금 옵저버 봤기 때문에 이거 잡히면 지금 황병현 선수 네. 그동안 버틴 게 지금 무의미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위치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움직임 놓친 것 같아요. 허영무도 네, 요거는 황병현 선수 네, 어느 정도 분명히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외곽도 못 깨면 안 돼요. 스캡 뿌리는 걸 지금 허영무 선수가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쪽 지나가는 걸 노릴 수도 있거든요. 아, 왜 저기 내렸다가 아니요 가장자리 내리면 가장자리
아니면 벌초가 벌초 길 막고 내려놓을 겁니까? 벌초가 길 막군요. 네, 황병현 선수가 이제 후반 지향형이고 운영형이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신인 선수답게 좀 더 패기 있게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요즘은 스피드가 생명 아닙니까? 네. 황병현 선수가 되게 좋은 어떤 공격 타이밍을 수차례 지금 좀 놓쳐왔거든요. 네. 예. 도창을 네. 상대로 노름비 뭐 이런 거 운영 안 됩니다 거의. 그래도 현재 위치 선정은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지금 허용보 선수도 자신이 뭔가 재미를 보는 상황에 있긴 했습니다만 경기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요. 이건 볼트가 사실 좀 더 빨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적인 여력을 자신이 괴롭힐 동안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볼트가 지금 이 타이밍에 저지당하면요 초반에 재미 본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도 탱크 활약을 하나 줄여놨고요. 그런데 넥서스는 맞습니다. 지상병력으로 여기 세일적 점령이 쉽지 않아 허영무도. 네, 확실히 황병현 선수가 어떤 일방적으로 허영무 선수의 이제 공격을 수비하고 버티고 막고 예, 뭐 이러기만 하면서도 예, 어느 정도 예, 네.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설명했듯이 예, 후반 지향적인 네. 예, 이런 플레이 뚝심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는 있네요. 예. 지금 다수의 병력이 추락돼 있어 있고 물론 허영무는 주력은 빠져있어요 지금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황병현 선수가 잘해주는 측면은 어쨌거나 괴롭힘 당하면서도 지상 유닛의 업그레이드 지금 꾸준히 눌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시 쪽에서의 자원 채취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영향이 있고요 황병현 선수. 그러다 보니까 필사적인 거예요 지금 지켜내려고. 근데 자원이 돌아야 되거든요. 황병현 어떡합니까? 영역을 할 겁니까? 아니면 절반 이상 넘어갈 겁니까? 네. 땅 하나 더 먹을 건가요 미네랄성이라도? 네, 지금 업그레이드 좋고 그렇긴 합니다만 전장도 굉장히 열려있는 전장이기도 하고 황병현 선수가 힘차게 진군을 할 정도까지 병력이 모여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병현 선수도 차근차근 미네랄 멀티 추가 확보를 위해서 예, 전선을 네. 전진시킨 정도로 그쳤고요. 근데 지금은 드랍십 더 써야 됩니다. 예, 드랍십 두기 분량을 더 써가지고 예, 저 넥서스 몇 번만 더 때리면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굳히기 형태로 아래쪽 미네랄 라인까지 가져가는 판단은 굉장히 좋아요. 서두르지 않는 모습은 좋아요. 네. 예. 야, 근데 오히려 허영무가 먼저 칩니다. 정찰을 하나 떨어졌고요. 다 못 내렸어요. 정찰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른 도갈 수 없는 만큼 여기는 죽을까로 무덤자리를 더 싸워야 돼요, 허영무. 야, 여기서 불발. 그래도 네, 테란이 이제 좀 센터에서 네, 뒤틈을 보고 있을 때 병력이 빠져있는 듯 잘 노렸고요. 정력까지 같이 움직여서요. 하이템플은 움직일 거예요, 중앙 쪽은요. 오히려 허영무 선수가 예, 신예가 패기 있게 고참을 상대한 듯이 빵 두드리네요. 예. 예. 자, 근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포메이션은 테란이 수비 모드로 예. 있는데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죠, 허영무도. 예, 원래는 그 테란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일 때 프로토스가 무조건 들이대면 그거는 무조건 손해일 뿐이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완전히 그 개활지 예. 완전히 열려 있는 공간에 그 멀티란 형태인데다가. 발업 질럿이 많으면 이거 들어가도 됩니다. 네. 예. 포메이션 갖춰서 이제 지금 들어옵니까? 조합 갖춰서.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해나가고 있긴 합니다. 황병현 선수도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있긴 한데 네. 왜냐하면 계속 때려맞는데도 힘이 커지고 있거든요. 황병현 선수 역시 인구수가 오히려 뭐 지금 허영무 선수가 비어필살 정도 네. 말이죠. 그러니까 허영무 선수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업그레이드 테란이거든요. 업그레이드 테란은 나중에 힘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질럿 나중에 테란 저 질럿이 많네요. 와, 이거는 저 사이버 스톰 제로! 스톰이 대박이에요. 스톰 제로 와, 이거는 순수하게 스톰만으로 네. 네, 탱크 8기에서 10기 정도가 녹았어요 지금. 네, 다 갈아버렸어요 지금요. 근데 스톰을 맞고도 아니 이거 정말 이어 선수의 영향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황병현 선수 보니까 정말 단단하네. 네. 아니 그렇게 때려 맞고도 안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센터 두 개 다 지키고 있잖습니까? 미네랄도 그래도 6시대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스톰으로 HP를 대부분 깎아놓은 상태에서 소위 드래곤들이 막타를 때렸고 탱크를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스톰 샤워만으로 탱크를 저렇게 많이 줄였거든요. 네, 확실히 대규모 병력을 네, 운용을 하면서 하이템플러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해주는 네. 허영무 선수의 능력이 정말 네, 대단하구나 싶고요. 허영무 선수 5시의 어떤 스타팅 지점을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저 위쪽 정리해가지고 본인들 느꼈을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닌데 그만큼 황병현 선수가 지금 완전히 경기에 몰입해서 원래 연습실에서 연습하던 지금 스타일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영무 선수 이거 쉽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황병현도 뭐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그래도 여기까지 이래서 왔구나라는 이유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빨리 5시 가져가고 스타게이트 하나 더 늘려가지고
이제는 예. 예, 아비타 체제 확실히 갖춰야 돼요. 예, 황명현 선수가 이제 5시 언덕 지역을 새롭게 공략하기 위해서 예, 그 어떤 밑밥을 깔아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내 탱크가 올라와서 포격을 할 때 어떤 추가 병력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구원군들이, 원군들이 오지 못하도록 마인매설을 하고 벌처가 빠지는 활동을 먼저 했는. 아, 아 이제는 흔들리고 예, 리콜. 아 이번에 리콜 꽤 크게 했는데요. 지금 예. 바로 위에 팩토리 쪽에 팩토리 아, 쪽에 들어와. 맞습니다. 아, 위치가 썩 좋은 위치는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허영근 선수가 이게 큰 피해를 주기는 사실 어려우고 네. 리콜인데도 불구하고 네, 나름대로 좀 시간을 벌어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 네. 탱크가 제대로 때렸습니다만 아무튼 탱크 사거리 밖에서 좀 더 데미지를 줘야죠. 네, 그리고 이제 빠른 공격, 네, 스피디한 어떤 전술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네, 네. 그래서 황병현 선수가 어떤 그 아까 전에 그 구조대로 어떤 전진되었던 병력이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력들을 전진 배치를 했을 것이다. 예, 예. 멀티태스킹으로 허영근 선수가 황병영의 힘에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애쓰는 거거든요. 애쓰면 제일 많은 데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네, 이렇게 어쨌든 시간 끌어주면서 5시 라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중인데, 이제는 황병영도 어느 정도 좀 갖추면서 센터 쪽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은 절대 수비 지향적이었습니다. 드롭치 한두 번 이용한 게 다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 맵은 지역지역에 자원이 그렇게 많은 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예, 엎어져가지고 내가 본진 앞마당 본진 앞마당 제외하고 멀티한 두 개 정도 더 먹었어 그러면 다른 여타 맵들처럼 한참 싸울 수 있는 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미리미리 상대 아비터 경로의 어떤 그 배슬 자체를 준비해둬가지고요. 예,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황병 선수 입장에서 힘싸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상대 리콜이 무서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 뺏기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고 이제는 건너야 돼. 다리를 돌면서 네.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리콜 병력부터 들어올 거야. 그럼 나 치고 들어가는 거 각오하세요, 영무형. 그 정도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앉아만 있으면 뒤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5시 라인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허영문 선수 그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 주려면 압박해야 되거든요. 네. 자, 벌처부터 앞장세웁니까? 자, 마인은 무자히 깔고 있어요. 자, 허영무의 넥서스도 계속 들어만 갑니다. 자원을 서로 원없이 먹고 네. 곧 다 200 찍어요. 아, 자, 리콜 한 번 더 들어옵니까? 들어왔죠? 네. 확실히 허영무, 이 홍명현 선수가 네, 경기를 그 추가적으로 해 나가면서 수비도 이제 꾸준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몸이 풀리고 있어요. 몸이 풀리고 있고, 어떤 연습실에서의 자신의 어떤 기본 실력이 흐리는 되고 있는데, 허영무 선수가 하도 두드리니까 황병현 선수가 네. 움직임이 약간 위축된 듯한 느낌이 들긴 드네요. 예. 지금 황병현 선수가 거의 노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어차피 인구수 다 찼고요. 지금 나와서 소모전 해줘야 됩니다. 네. 가죠. 예.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의 위기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예. 결국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 리콜을 해줘서 시간 벌려고 했던 거거든요. 5시간 좀 돌아가야 유닛도 많이 나올 테니까. 근데 지금 이거 막으려면 스태시 필드와 하이템 플러스 사인스는 필수인데 EMP라도 맞아가지고 못 쓰는 경우면 이거 힘싸는 네. 선수가 못 이겨요. 그리고 드디어 유닛 카운트가 뒤집혔어요. 지금요 황병 꽉 잡고 허영문은 175밖에 안 됩니다. 유닛 우르르 나갈 게 아니라 소수 유닛은 5시 가야죠. 네. 5시만 깨면 될 거 아닙니까? 5시 스타팅 지점만 못 먹게 하면 네. 거예요. 5시는 가서 때려줘야 됩니다. 그렇다 탱크 하나 갑니까? 탱크 하나 갑니까? 아이고 얘는 머리 잘못 쟀죠. 네, 뭐 이런 건 뭐 소소한 실수라고 네.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근데 친구들이 가면 될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거, 이거 난리 났어요, 허영무 선수. 네. 지금 이거 스테시 필드 제대로 통하기도 힘든데다가 이게 맞죠? 안 맞았어요. 불 발랐어요. 지금 이 전투가 지금 양 네. 선수 승패 결정적입니다. 잡게 올렸습니다. 본 민면 다섯이 못 지키거든요, 허영무. 서너 명만 많아, 서너 명만 많아. 질러 밸런스, 질러 들어가 밸런스 깨지면 허영무도 끝이에요. 와,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시간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1대1 되지만 5시도 필요 없어요. 5시 못먹 못 돌려요. 예, 이거 그 예, 질럿들이 드래곤 뒤쪽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예, 좀 재빠르게 그 상대 병력들에게 달라붙지 못했던 게 미리 컸고요. 네. 이러면 3시 여기 마인으로 묶어놓으면 3시 전점 5시 동참할 수 있어요. 황병현 선수가 안돼. 예, 자원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면이 있기는 한데 예. 축적된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뭐 미네랄은 3천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이걸 자체로 경기 끝났고요. 네. 굳이 가지 않고 5시만 안 줘도 이기는 경기인데 정말 황병현 힘싸움 잘하는데요. 진짜 업테란에 버티기 테란에 진수를 보여주고 딱 한 번 나가는데 거의 끝내는 분위기예요. 동투 타격입니다. 5시 자원줄 돌아내고 있습니다. 몇 개만 네, 보냈는데 저쪽은요. 네, 어느 정도는 또 한 번에 리콜 준비 자체는 되긴 됐는데 리콜할 수 있는 병력이 지금 없다 봐야죠. 네, 근데 지금 황병현 선수 집중력 지금 마지막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날리고
네, 여기 날리고 5시 넥서 날리고 그래야 되는 거. 그게 이기는 수순입니다. 상대로 네. 허영보에 잔전선 나갈 건 두루기까지 개입이 됐던 건데요. 황병현 선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원의 자원줄은 급격하게 말라가고 있고 황병현 선수가 축적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원도 쑥쑥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5시 아직 못 밀었어요. 결국 못 밀었어요. 아까 그 전투에서 이기고 네, 황병현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그거 5시를 날릴 수 있다는 네. 전제였기 때문에 5시 예. 탱크 두 대만 가면 밀어요. 근데 안 가서 그렇죠. 안 가는지 못 가는 건지 알고 있거든요. 황병현 선수가 지금 게스 부족이기 때문에 남는 미네랄 6시 쪽 그 게스 멀티 커맨드 늘리고 그러니까 황병현 선수도 힘은 좋은데 좀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그 속도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빠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황병현 선수가 그 아직도 예, 병력들 잘만 가. 아 지금 아픈 부분이 예, 슬슬 이제 황병현 선수 이제 자원이 돼갈 수 있는데. 예. 자원줄 밀어줍니다. 황병현 자원줄 밀어대고 허영구 선수는 자원줄 밀리지 않고 상대편을 못 꺼놔야 네. 돼요. 안방 네. 쪽에. 어쩌거나 그 황병현 선수가 지금 거의 경기를 잘 것으로. 거의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그런 그 기회를 맞았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저 남는 미네랄 글쎄요 지금 뭐 벌처라도 사실 예 엄청나게 뒷받침돼도 충분히 5시라든가 경기 자체를 지금 승부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영부영 지금 허영무 선수에게 시간 주고 있거든요. 예, 예. 게다가 이제 그 더더욱 이쪽 저쪽에 이제 자원이 채취가 됨에 따라서 맵에서 이제 선 지역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더욱 벌처의 활용도가 높아지죠, 이 맵은. 아, 그럼요. 예. 자, 이렇게 예. 많이 깔아놔서 질럿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밸런스를 무너뜨린대요, 조합에. 예, 힘싸움, 지금 어떤 힘의 균형 자체가 벌처가 드래곤도 지금 잡아낼 수 있을 예. 정도로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5시만 안 주고 네, 안 주면 되고 그렇죠. 자신이 네. 가져가면 됩니다. 조다리도 대치하고 5시 소우드 탱크만 보내면 돼요. 일단 5시 앞마당을 미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5시 앞마당을 밀면은 5시는 가볍게 접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3인용 맵은 다른 스타팅 포인트를 차지한 선수가 이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까 그 전투에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다가 힘을 집중해서 그 이 12시 쪽에 미네랄 멀티가 아니라 이 멀티를 예, 아까 전 교전에서 밀었으면 벌써 황병현 선수가 잡았죠. 예. 자, 여기 대치하고 5시 밀기 작전. 허영무의 다음 작전은 뭐죠? 허영무의 반격은 뭡니까? 뭐 할 게 있나요? 네, 그래도 허영무 선수가 굉장히 위기 속에서도 거의 뭐 도망자 프로토스 비슷하게 확장은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12시 30분 여기. 그래도 예, 예, 이 지역을 밀리게 되면은 예, 당장 수급되는 자원에도 예, 이건 일단은 저 위쪽에 3시 쪽을 칠 생각인가요? 예, 그러니까 둘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그러네 예, 하나씩 나눠서 예, 쪼개네요. 프로브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차피 다 죽을 프로브예요. 네 이건 허영무 선수가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싸워서 이기던가. 네. 황병현 또 200 잡혔어요. 네, 황병현 선수가 네, 저 지역에 이제 소수의 탱크를 배치한 것이 허영무에게 여기를 들이대라는 거예요. 네. 네, 이거를 이제 유인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질러 너무 성공했습니다. 뒤쪽 질러 들이대요. 지금 안 들으면 결국 못 들어요. 네, 하이템플러에 맡겨왔고 네. 발레린 하이템플러에 맡겨왔고 질러 들이대 뛰어왔고요. 근데 이게 비슷하게 남아서는 허영무 선수가 못 이기거든요. 비슷하게 남아서 더블 스카우트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136대 64 7 계속 쳤는데 네. 끝까지 쳤는데 결국 도끼차로 부러졌어요. 남아서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어떤 전략적인 걸 준비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무난하게 가도 황병현 선수가 이렇게 세다는 걸 지금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거든요. 네. 정말 황병현 선수가 아니 충분히 그 허영무를 공격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예, 이런 정도의 기회를 가지고도 계속 참고 또 참기만 하길래 야, 이 선수가 너무도 지금 그 허영무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에 위축이 돼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야, 진짜 황병현의 스타일이 이런 거였군요. 네. 예, 예. 자, 이영호와 경기를 하면서 김희가 먼저 베스트고 또 우정호 그리고 박정희 누굽니까? 공격밖에 모르는 선수거든요. 과거도 그렇습니다. 그 광주 세계만 그 선수 대속해봤던 선수 네. 뭔가 달랐습니까? 정말 선수는 달랐지만 앞선 두 번째 경기는 정말 이영호 선수의 모습이 물씬 풍기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교전을 잘하는지 어떤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수비하고 버티고 업그레이드 안방 이거는 네. 통하는 선수입니다. 황병현 1경기에서 허영무의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에 좀 속절없이 무너질 때 그때 그 이 어느 정도의 그 선입견 같은 게 생겼었던 것 같고 예, 황병현 선수가 어쨌건 1경기 이후 2경기 그
왜 그렇게 버텼을까? 어쨌거나 경기를 좀 오래 해서 자기 자신의 본연의 실력을 저 타임머신 안에서 발휘하겠다. 예, 이런 의도였던 것 같고, 그것이 그 의도가 지금 진짜 그야말로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도 그렇겠다. 단